인천공항 SNS 서포터들이 인천공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인천공항 공식 서포터즈니까 공항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믿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 가은아, 가은아. 왜? 오늘 문제 몇 개 맞출 거야? 350개! 나 이게 뭔지 확히 모르는 것 같아. 지희야, 지희야. 왜? 오늘 몇 점 맞을 거야? 나 완전 100점. 어? 정답은? 7번째. 어? 은빈아, 오늘 몇 등 할 거야? 나 1등. 아, 개구장! 아! 진짜 쉬웠어. 부천특기 서포터즈 여러분, 첫 출연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첫 출연이만큼 부천특기 손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천함터팀은 T1, T2처럼 여러분들이 공항에 오시면 직접 마주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항이랑 굉장히 가깝지만 조금 생소하고 많이 낯설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공간들을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팀입니다. 오늘은 서포터즈의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함터팀을 위해 전문 지식과 관련된 퀴즈를 풀게 되실 건데요. 총 3가지 게임을 한 뒤 마지막 최종 문제까지 풀게 되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리 100개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가입했다. 하나, 둘, 셋. 어? 정답은? 7번째. 어? 아닙니다. 아시아 최초. 정답입니다. 어? 최초. 아, 잠시만. 그럼 맞춘 거죠, 결국에는? 맞춘 거죠. 한식이 맞춘 거지. X니까. 그럼 됐어요. 아리 100은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력을 100%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MRO는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의미한다.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MRO는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의미한다. 둘, 셋. 정답입니다. 오! 드디어 맞췄어. 지희 맞췄네. 드디어 맞췄어. 인천국제공항에는 커피타임이 있다. 어떤 거야? 커피타임? 그냥 진행하시죠.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오! 커피타임이 뭐죠? 4단계 건설 사업 중 BHS의 특징은 카메라 기반 ATR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다 맞췄어. 카메라 기반 ATR이 뭘까요? 저 알아요. ATR로 캐리어에 꼬리표에 달려있는 정보들이 인식해서 수화물을 찾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오! 멋지다. 멋지다. 드디어. 역전했어. 네. 하나, 둘, 셋. 가은! 가은!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안 돼요. 관제탑! 정확히 말씀해야 된다. 지! 지! 제이 관제탑. 정확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3, 제, 2, 제2의 관제탑. 제2의 관제탑. 은빈! 은빈! 제2 계류장 관제탑. 정답. 아니 근데 너무 저희가 다 맞춘 것을 반점이라도 주세요. 반점. 0.5, 0.5. 오? 가은. R16. 뭔가 여기. 은빈. 제4 활주로. 정답. 어? 이걸 맞춘다고? R16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저기 써있길래 R16이. R16은 제4 활주로 앞에 있는 이름. 은빈! BHS! 지희, 쿨 카고 센터. 가은! 화물 창고?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왜 맨날 정확히 얘기하라 그래요? 가은! 체화 화물 창고. 물류 화물 창고. 아, 은빈! 은빈! 항행 관제 센터. 체화 물류 센터. 이번에는 내 머리 위에 인천공항 양세탁 게임을 해볼 텐데요. 이번 게임에서는 오직 우승자만 힌트 한 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명은 힌트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 진짜 설명 못하겠어. 이 둘이 제2 여객 터미널에 있는 건가요? 거기서도 하는데 꼭 거기서만 한다고 볼 순 없어. 특정 장소야?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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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주 타깃이 사람이야? 아니면 사물이야? 사물이지만
사람도 포함돼 넓게 보면.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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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료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될걸? 돈이 좀 들어가. 절대 안 돼. 돈이 좀, 돈이 필요해. 그치, 많이 들어가지. 아마? 어. 그래? 음료수보다 비싸. 어. 음료수 비싸. 어, 음료수보다 우리가 비싸.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거보다 비싸. 어, 어, 어. 진짜로? 타는 거야? 교통수단이야? 교통수 탈 순 없지. 그치. 아니면 나가? 탈 수 없어. 탈 수 없어요. 탈 수 없어. 장소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장소. 장소. 장소? 장소 같아요. 장소도. 네. 오케이. 아, 건물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건물과 관련이 있어. 아니야. 아니, 건물과 관련이 있어. 그치.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장소네. 뭐 알아서 생각. 맞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안에 있는 장소네. 어딘가 위치구만 이게 지금. 근데 이걸 내가 모를 수도 있어 이 단어를. 이거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바뀐 것 같아. 확실해? 어 확실해. 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안 돼. 잠깐만, 그대들이 잘 모르는. 아, 아니, 아니. 우리. 제4활주로. 땡. 우리 그거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실체가 있는 사물이야? 실체의 사물 아니다. 아니라고?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정말. 이게 본질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맞아. 그거를. 뭔 말이야. 봐야 돼. 본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본질이 사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어. 어? 뭐 저는 에어 사이드에 있나요? 아 그게요? 랜덤이야.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 안 나왔어. 이곳 저곳 에어 사이드 랜 여러 사이드. 군데 있다는 거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봤어 이거를? 아 나는 안 본 거 같은데? 아니요, 봤어요. 봤다고? 이거 이거 봐! 이 사람들! 아니 뭐지? 우리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나 이게 봤어요? 뭔지 확실히 모르는 거 같아. 아! 이거 수능버스! 아니 아니야.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 같아. 얘가 뭘 적었을까? 그걸 너무 어려운 거 적었을 거 같아. 무슨 문제를 4단계 사업. 맞아? 맞아? 진짜로? 어. 아니 설명 왜 그렇게 해? 왜? 야 우리 야, 완전 맞잖아. 맞아. 이거만큼 잘 설명하지 않았어 우리는. 잘 설명하지 않았어. 대박이거든요. 아 계류장! 아! 아 언니도 쉬웠어. 야. 난 못 봤어. 난 못 봤어.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실제가 있어. 맞지? 실제 있어. 그 기기가 있어. 우리 못 볼 뿐. 야 그럼 있는 거지. 실제가 있는 거지 스마트패스가. 근데 서비스잖아 애초에 자체가. 그치. 본질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어. 여기서 진짜 설명 잘 했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마지막 게임은 음악 속의 인천국제공항 절제음감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오! 오. 긴데? 제2역의 터미널. 잠시만. 어,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너무 어려워. 시작! 제2역의 터미널 확장, 제2역의 터미널. 눈물 나와, 잠시만. 봐도 귀여워. 티2야 진짜 영어 나왔어. 아 잠시만. 할게요. 티2 지니토로 확장, 티2 지니토로 확장, 티2 지니토로 확장, 티2 지니토로 확장. 아 내가 제일 많이 웃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바꿀 순 없나요? 네. 유도로가 뭐야? 근데 이게 발음 좀 안 될 수도 있어. 유도로 유도로 고속 탈출 유도로 고속 탈출 유도로 고속 탈출. 어, 땡 아닌가요? 이 보통 논마지가 있잖아요 할 때 그쵸? 논마지 없어 지금? 너무 너무 없어. 그냥 나레이션이에요 거의. 맞아. 고속 탈출 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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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탈출 유도로. 약간 웃음 힌트 없나요? 약간 웃음을 많이 안겨드렸으니까. 진지하게 할게요. T2 장기 주차장 빌딩, T2 장기 주차장. T 주차장 빌딩, T2 장기 주. T2 장기 주차장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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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장기 주차장 빌딩. 뭐야? 로마자가 있어. 아 이거 뭐야? 잠시만. 그거. 이게 뭔지 모르는데요? 카테고리 3D. 그거 다 말해야 돼. 그거 다 말해야 돼.
카테고리 3비 카테고리 3비 카테고리 3비 카테고리 3비 어? 땡? 뭐 없었어요. 아, 맞아. 맞았는데? 그치, 맞아. 맞아. 맞았는데? 리가 뭐 빠졌어. 리 아니야? 리 아니야? 다시 해도 돼? 아니 안 되지. 그러면은 한이 맞추셨잖아요. 네. 힌트 다 잘라드릴게요. 아, 아 좋아요. 그거라도 어디야? 둘 나와서 생각할 시간을 좀. 나 혼자 어쩌라고? 여기서 어, 모르겠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맞추죠. 제가 아까 은빈이 힌트를 훔쳐봤는데 은빈이 힌트가 4단계 건설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4단계 건설 사업 중 하나 하는 건데 뭘까? 4단계 건설 사업 공부 안 하셨어요? 공부 안 했죠. 네, 첫 번째는 이거. 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네. 세 번째는 이거. 아까 반 찢어진 게 여기 다 올려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아니요? 힌트 같은 것도 없나요? 네. 아 잠시만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4단계 건설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착형 운항 사업자, 세 번째는 뭔가 경비행기 같은 그림이 있는 그런 사진 이렇게 세 장을 받았습니다. 정답을 아시겠나요? 뭔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정답은 FBO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찌찌빠? 빠빠찌? 아니! 지면 이긴 거잖아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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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